인척이라는 이유로 거론이 된다는 것 자체는 정상은 아니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북한이 실질적으로 왕조체제와 비슷한 권력구조라는 점을 본다면, 그러한 인척이라는 점은 분명히 그런 후계자의 논의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김한솔이 진정남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사회연구원의 허재영입니다. 오늘 한국국방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계신 박용환 박사 모시고서 북한의 이모저모를 다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환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김정은의 집권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우려와 다르게 잘 연착륙을 했다라고 평가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좀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체제의 근본적인 속성이 그 불안정을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정상적인 그런 집권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분명히 불안정한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김정은이 북한 내에서의 독점적인 유일적인 권력을 현재 유지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 권력의 유지가 크게 도전받을 것 같다라는 전망은 조금 어려운. 결국은 정권이 좀 안정적이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갑작스럽게 한 몇 개월 전부터 김정은의 딸로 알려져 있는 김주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김주혜의 등장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주혜의 등장을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뭐 애민 정치의 일환이다. 여성과 아이라는 점을 들어서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관심 갖는 건 결국은 후계자 아니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김주혜가 또 김정은을 이을 또 4대 세습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후기자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뭐 그걸 계량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김주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후계자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김주혜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4대 세습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김주혜도 그 후보 중에 하나로서는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어린 후계를 받을 수 있는 자녀를 같이 그 지도자가 데리고 나온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 승계에 각각의 차이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좀 설명을 쉽게 해주실래요? 일단은 김정은의 권력을 우리가 북한 내에서 유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김정일의 권력도 유일했다라는 것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일성의 권력도 유일했다라고 말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김일성인과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 초기는 불안정한 요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김일성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소련의 힘을 얻어서 북한의 통치자가 됐는데 당시에는 다양한 파벌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중국에서 후원하는 세력, 소련에서 후원하는 세력 그 속에서 본인이 권력을 쟁취했던 과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은 비교적 김일성보다는 쉽게 권력을 가졌지만 김정일조차도 사실은 김일성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김정은은 또 김정일에 비해서는 다소 편하게 권력을 잡았다 할 수 있지만 김정남 살해 사건을 보듯이 권력이 아무튼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질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본인 넘어올수록 권력 승계가 어렵다가 조금씩 쉬워지는데 여전히 암투는 있고 그 경쟁은 있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딸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여동생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김여정과 김주혜의 관계는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이 관계를 또 권력 승계 혹은 권력을 이어받는 경쟁 관계로 봐야 될지 협조 관계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누가 인식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쟁 관계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김정일 같은 경우는 이제 김경희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김경희의 남편은 유명하죠. 장성택입니다. 장성택은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숙청이 됐는데 장성택이 숙청되는 과정도 결국은 뭐 1호 동지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뭐 실질적인 권력, 북한의 권력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김정은의 심기를 분명히 저는 건드렸다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김여정이 분명히 김정은의 여동생이긴 하나 김여정의 남편이나 혹시는
또 다른 그 혈족이 후계자의 경쟁 상대가 된다. 특히 그게 김주애든 김정은의 또 다른 자녀든 네. 누군가에게 위협이 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공통점은 남성이라는 거고요. 김주애, 김여정은 여성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여태까지 최고 지도자가 여성이었던 적은 없는데 그런 가능성도 높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가부장적인 문화라는 게 한국보다는 북한이 더욱더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권력이라는 것, 특히 최고 지도자의 권력이라는 건 단순히 성별로 얘기하는 건 사실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그러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지배연합이라든지 기득권이라든지 군부라든지 이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어려운 요인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질문 드린 거하고 이어지는 네. 질문 내용인데요. 또 김정은도 여러 가지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도 했을 거고요. 네. 자기 이복형과의 관계도 있었을 거고 한데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또 김한솔 씨를 네.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한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 체제에서 나중에 김정은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죠. 인척이라는 이유로 거론이 된다는 것 자체는 정상은 아니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북한이 실질적으로 왕조 체제와 비슷한 권력 구조라는 점을 본다면 그러한 인척이라는 점은 분명히 그런 후계자의 논의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김한솔이 김정남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한솔, 김여정, 김주애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이 백두혈통, 그러니까 김일성의 그 후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북한은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백두혈통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만약에 4대 세습 체계를 뭐 당장 언제 할지 모르겠으나 뭐 내일 할 수도 있고 10년 뒤에 할 수도 있고 뭐 30년 뒤에도 할 수 있죠. 다만 단기간 내에 만약에 그런 세습이 또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의 권력 구조나 정치적인 여건이 또 다른 세습을 하는데 어렵지 않은 점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세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보통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전에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계속 당 차원에서 공산당 차원에서 후계자가 결정되고 했었는데 지금 북한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으로 볼 수 있죠. 북한도 예전에는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파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북한 내부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습에 대해서 뭐 제가 만약에 북한에 있는 권력의 핵심 계층이라면 그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그리고 사실은 그들의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 핵심 계층들이 본인들도 다 세습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회주의 국가, 소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장기 집권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밑에 있는 그 핵심 계층들이 세습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치국에 있는 소련 공산당의 핵심 지지자의 자녀들은 뭐 예를 들면 외교관을 한다든지 네. 다소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일을 네. 할 수 있었지만 불문율적으로 권력의 핵심을 세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과거에 김일성 옆에 있던 사람들의 자식들이 지금도 김정은 옆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도 세습하고 밑에 핵심 계층들도 세습을 하는 그런 지도자도 세습이 되고 핵심 계층도 네. 세습을 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김씨 일가의 북한 지도 모습 그리고 이제 북한의 체제 일반 북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일상생활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과 꽤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최고 지도자들은 중간에 있는 관료들에게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주민들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독재 체제에 있는데 그 문제까지 생각할 겨를이 사실은 없죠. 중간에 껴있는 그런 부패한 관료들만 우선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제 일부 주민들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좀 인식하고 있지만 그게 뭐 조직적으로 서로 생각을 공유한다거나 행동을 하기에는 북한 체제의 상황이 매우 엄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일 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김정은 때의 그 어떤 관리 감독하는 문화, 감시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고도화됐나요? 아니면 비슷한 수준인가요? 일단 기술의 발달이 통제의 고도화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김정일 시기에는 휴대폰이 없었는데 지금 김정은 시기에는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 시대에 쓰는 휴대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 부분을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멀리하는 방법을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통제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독재체제를 지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아질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국국방연구원 박용환 박사님 모시고 김씨 일가에 대해서 북한의 김씨 일가 권력의 어떤 특징들 이런 걸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핵심 권력층의 성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